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자연 캠퍼스에서는 지난 4월 9일 총학생회의 출범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연 캠퍼스에서는 학생 자치기구 합동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합동 출범식에는 지난 23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총학생회의 공식 출범식이자 중앙운영위원회 및각 단과대 학생회 등 여러 학생 자치기구의 출범식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합동 출범식에는 CDC, 벨라트릭스의 동아리 공연과 함께 명지 응원단 연합,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합동 출범식은 2018년 명지대학교를 이끌어줄 학생회분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목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행사를 너무 만족스럽게 마친 것 같고요.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명흥년이 방학 동안 준비를 해서 거의 4달 정도 준비를 해서 무대를 뛰게 되었는데 제가 무대 연습 중간에 갈비뼈 인대 부상으로 무대를 많이 실수한 것 같아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이번에 합동 출범식 참조 공연 뛰게 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8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거 전이었던 지난 공개 발표회에 이어 당선 후 학우들 앞에 서게 된 총학생회는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의 이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자연 캠퍼스 학우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45대 스프링 총학생회. 총학생회의 2018학년도 향후 행보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